자, 13강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Think about, 생각해봐. What happens?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Standard scientific experiment. 표준적인 과학적 실험에서. 어떤 실험이냐 하면, 찾기 위한 실험이 되는 거지. 찾기 위한 실험. 어떻게 특정한 세탁 세제가, 디터전트가 블리치 싸는지, 블리치스. 는 이제 표백하다는 뜻이지. 희게 만들다, 표백하다. 어떻게 표백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 표준적인 실험이 있다고 시작.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자.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There are several factors.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어떤 요소냐 하면 cause A to B.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 세제들이 행동하게끔 유발하는 그런 요소들이 몇개 있다. 자, 그게 뭐가 있냐면, 니즈가 가리키는 것은 이 요소들, 이걸 말하는 것이고, 뭘 포함하냐면, 액티브 인그레디언트, 그 활성화된 그 물질들, 구성 물질들, 이 세탁 세제에, 그 다음에 이 구성 물질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물의 온도와 종류. 어떤 물이냐? 물의 온도가 어떠하냐? 자, 그다음 지금 세탁되어지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 뭐 옷이냐? 아니면 뭐 이불이냐? 뭐 등등. 오케이? 그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if any는 만약에 있다면 이거야. 있다면 지금 세탁에 사용되고 있는 그 기계. 그러니까 세탁이 잘 되냐 안 되냐는 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물의 온도나 물의 종류, 그 다음에 지금 세탁이 뭐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세탁기를 쓰는지 등등등이 다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무엇이 표백을 야기하는가를 발견하기를 희망하는, 아니, 다시. 무엇이 표백을 야기하는지를 발견하기를 희망하는 실험은 반드시 고안되어야 한다. Would have to be devised in such a way,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 하면, crucial factors, 중요한 요소들이 다른 변수로부터 적절히 고립이 되게끔, 이제 이런 게 빈칸 나오는 거야. 중요한 요소들이 다른 변수로부터 고립되도록 ensure 해야 된다.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탁 세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다른 모든 변수들을, 아까 말했던 뭐 물의 온도 이런 걸다 맞춰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또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설이 이것이다라면, 이건 이때 강조 구문이야. It is the chlorine that, 이때 강조 구문이고, 표백을 하는 것이, 이건 염소, 염소라다, 염소이다. 표백을 하는 것은 바로 염소이다라는 것이 가설이라면, 이 실험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뭐를? 만약에 모든 다른 요소들이 다 똑같다면, 그렇다면 염소의 존재와 부재가, 존재 혹은 부재가 결정한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 세탁 세제가 표백을 하는지를 안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다 똑같, 무슨 말인지 알잖아. 실험할 때는 지금 세탁 세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을 다 모여야 된다. 똑같이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이것의 존재와 부재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8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다.